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오랜만에 지금 골프 이슈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찍으려고 했다가 사태 돌아가는 추이를 조금 더 보면서 지금 찍게 되는데, 자, 스카이 72 골프장입니다. 스카이 72.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원래 바다였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이제 골프장을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게 작년 말까지였죠. 2020년 말까지 스카이 72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골프장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1년에 지금 오는 관광객 골퍼만 해도 40만 명이 넘고, 그다음 LPGA 경기도 막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72라는 것처럼 72개의 홀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골퍼들이 한 번은 가본 골프장인 거예요. 자, 쟁점은 뭐냐? 간단해요. 임대를 했죠. 공항공사한테 임대를 한 겁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2020년 말까지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 빌린 곳에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클럽하우스 짓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했죠. 운영을 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는 니들 나가라. 그런데 이 운영한 측에서 이 부지를 하고 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누가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1차적인 책임은 공항공사한테 있어요. 계약을 똑바로 안한 거예요. 다 떠나서. 딱 페이퍼상에 정확하게 탁탁탁탁 해놨으면은 얘기할 게 없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무상인계를 정확하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안 나가고 있는 측도 사실 문제는 있죠. 이게 골프장으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아파트를 샀어요, 빌렸어요, 임대를 했어.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서 내가 인테리어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 한 비용 주세요, 임대인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엉성한 토지 계약.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스카이 72는 제가 보기엔 벌만치 벌었어요, 지금. 네, 많이 벌었죠. 그린피가 말이 퍼블릭이지 뭐, 이거 뭐 거의 프라이빗 골프장 수준으로 그린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깔끔하게 해놨으면은 공항공사도 얘기할 게 없을 건데 좀 엉성하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빌린 거잖아요. 산게 아니잖아. 어느 기간까지 내가 쓰겠다라고 빌려서 거기서 뭘 하든, 근데 내가 여기다 돈을 이렇게 넣어놨으니 이만큼을 보상을 해줘라. 근데 거기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 와중에. 근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KMH 신란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스카이72가 버팅기고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새로운 사람은 못 들어와.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은 영업을 또 계속 하고 있어. 임대인은 한 명인데 임차인 두 명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이 삼각관계에서 제일 사실 열받는 사람은 신규 임대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카이72가 이 골프장 지상권이랑 유익비 등으로 달라고 하는 돈이 1,500억이에요. 1,500억인데, 사실은 공항공사가 사실은 제가 왜 1차적으로 잘못했냐 하면은, 좀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해놨으면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근데 소송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소송이 시작이 됐고, 소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애매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약을 명확하게 못 잡은 공항공사도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임대를 해서 수익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냈다라고 생각하는 스카이 72도 잘못이 있어요. 수익은 수익이고, 내가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한 비용은 또 따로 받아야겠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제일 열받는 건 새로 신규로 계약한 사람. 나는 계약했는데 거기다가 들어가지도 못해.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참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웃긴 얘기고 뭐라고 얘기할 바가 없는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계약하시는 공항공사 직원분이 본인 땅이었어도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